그 질문을 구분하셔서 저도 그 예전에 그 무대를 선택했을 때 추억으로 잠깐 돌아갔어요. 그 처음에 이제 병을 선택했을 때 추억이 학부터 홍대 학부 시절에 그때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회화과 재학 중에 다들 고민을 해요. 오브제를 어떤 것을 선택해서 자기 작업을 이어갈 것인가. 고민을 많이 할 시기인데 동이 틀으려면 이제 건물 앞에 나왔어요. 나왔는데 실기실 앞에 나왔는데 뭐 재활용 쓰레기 공병들 모아놓은 이제 그런 공간이 있어요. 저희 실기실 앞에. 근데 거기에 이제 햇빛이 그것을 이제 완전히 비추면서 전체가 다 빛나는 거예요. 전혀 그게 뭐 쓰레기나 재활용품이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전체가 약간 빛나는 오브제처럼 아예 다 뭐 먼진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이고 정말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. 그래서 너무 예쁜 거죠. 그 순간이 되게 찬란했는데 그래서 저거를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봐야겠다. 예, 그때는 뭐 그거를 제가 오브제를 꼭 택해야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정말 찬란의 순간이었고 이제 그것을 계기로 제가 뭐 이 병 저 병 그냥 제가 수집을 한번 해서 잘 그것을 빈 병을 좀 닦아가지고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. 뭐 기름칠도 좀 해보고 새 예쁘고 새 병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빈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게 굉장히 소재가 아름다운 소재가 되더라고요. 일단 뭐 이렇게 빛나는 물성을 가지고 유리 소재이고 다 각각 다른 모양의 색채를 지니고 있고 또 겹치면 겹치는 대로 또 다른 색채 하나 또 물성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. 근데 일상적인 경험이지만 되게 찬란한 또 순간이고 뭐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. 그 병의 시작은. 그래서 뭐 유리병으로도 해보고 그 이후에 녹슨병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좀 시간이 담겨 있는 듯한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당시 반응도 좋았었어요. 예. 좀 시간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? 예. 많은 것들을 좀 담을 수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병에 대한 어떤 기억을 좀 그런 것으로 시작을 해서 쭉 제가 되게 재밌게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. 더 화려하게도 해보고, 예. 시간을 담은 느낌으로도 해보고, 투명한 느낌을 그대로 또 표현하기도 해보고, 깨끗하게. 예. 그, 별거 아닌 소재로. 재활용품 하나로 되게 많은 시도를 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한 20년, 거의 20년 만에 시도한 인조다야 소재는 어쨌든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되게 좋아요.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뭐 진짜 다야나 이런 거 아니에요. 그 반짝이는 물성이라는 게 뭐 여자분들이 웬만하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붙들어 놓고 싶은 좀 욕망이 있었어요. 그거를 작품으로 한번 남겨보고 싶다는 생각은 사실 뭐 병 작업할 때도 계속 있었는데 약간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. 작가는 뭔가를 그리는데 시간 많이 걸리겠다. 근데 너무 해보고는 싶었는데 근데 이번에 안 하면은 힘들겠다. 한번 해봐야 되겠다. 그래서 이 아름답고 예쁜 것을 조금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내가 한번 남겨야 되겠다. 그래서 그냥 제 주변에 아름답고 빛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을 수는 있지만 제가 제 그림으로 남기면 가치 있는 게 되는 거죠. 네, 그런 의미예요. 병이든 뭐 인조 다이아든 그런 의미에서. 예.